캐릭터 상품. 자, 캐리 소프트. 자, 캐리 소프트 앞에서 매집이 됐나 한번 볼게요. 이 친구도 이제 매집이 지금 된 부분은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반등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니까요. 자, 일단 5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고요. 대원미디어 했고 데브시스터즈 게임즈죠. 자, 손절가 35,000원. 이 자리를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일단은 5만원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 5만원. 손절가 너무 깊죠? 깊이 잡지 말고 일로 잡읍시다. 38,0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201선은 뚫는지 한번 보자고요. 5만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해요. 네. 지금 43,000원인데 5만원에서 한번 체크합시다. 자, 오로라. 자, 5일선 타고 움직이는데 오로라. 자, 엔젤 관련 주라고 볼 수도 있죠. 오로라. 앞에서 차트가 그렇게 뭐 특A급도 아니고 B급은 아니에요. A급에 속한데 여기서 좀 힘을 낼지, 그러려면 좀 실적이 좀 따라와야 되겠죠. 재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로라 27% 저평가고요. 928억짜리. 올해 실적 작년 대비 좀 잘 나오는 분위기가 보여요. 그래서 오로라 여기서 한번 들어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알고 싸우시고, 일단은 여기 저항선이 12,000원대에 있으니까 12,000원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자고요. 오로라 저평가의 실적 우량 중 한번 관심을 두자고요. 자, 오로라 말씀드렸고요. WI 예, 많이 올라갔죠? 지금 거래 정지됐는데, 예. 자, 거래가 풀리면은 한번 쭉 쳐주면은 안녕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어요. 한번 쭉 쳐주면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얘는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이런 모습. 그리고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그렇게 아시고요. 일단은 한번 쭉 쳐주면은, 난 그래도 더 갖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평선 갖고 싸우시고요. 그래도 난 더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평선을 5일선을 갖고 싸우세요. 한번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자, 이평선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자, 선호공. 자, 5일선 걸쳤는데, 걸쳐서 지금 앞에서 선호공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친구 많이는 못 갈 것 같아요. 조심하시고요. 손절가 2050원 이 자리 손절가 잡으시고요. 한 번 더 올리면 일단 익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쭉 2190원을 뚫고 쭉 한번 힘있게 올라가. 그러면 일단은 익절을 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어요. 자, 블리츠 웨이. 예, 이 정보는 내가 안 해봤는데, 자, 신규 상장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손절가를 1945원으로 손절가 잡으시고, 재무 한번 볼게요. 프리미엄이 341% 붙어 있고요. 850억짜리. 재무가 뭐 대단히 좋은 건 아니고, 전년에 855억이라는 적자가 크게 났네요. 자, 손절가는 1945원을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를 한 이 정도에서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500원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